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예,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일단 오늘은 금융시장 마감 동향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못 보던 사이에 머리 만지고 오셨네요. 네. 머리 깎았습니다. 네. 저는 내일쯤 하려고 합니다. 내일이요? 예쁘게. 예쁘게? 네. 추천 좀 하나 해줘요. 파마 한번 해보시는 것 같아요. 아, 펌? 펌? 펄? 파마라고 하면. 그래 볼까요,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럼요. 네. 아, 염색만 못 해봤어요. 염색은 왜 못 해보셨어요? 염색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했어요. 저 20살 때 탈색도 해봤는데, 노란색으로. 염색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조금 더. 노란색, 완전 노란색? 완전 노란색. 오. 그때 무슨 그때 영화도 있었어요? 사진? 그때 사진? 어딘가 있을걸요? 찾으면 다음에 한번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게. 우리 이렇게 옛날 어릴 때 사진, 뭐 군대 있을 때 사진 네. 이런 거 하나씩 갖고 와서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좀 보여주면 좀 더 친해질 거 아니야, 그죠? 저는 그때는 굉장히 날렵했었습니다. 네. 턱선에 손이 손댈 정도로. 지금도 턱선 있어요? 아 지금요? 지금 막 이렇게 해야 나오는 거고. 누구에게나 네. 턱선과 식스팩은 있어요. 복근이 있죠.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 있긴 있죠.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쇄골도 있죠. 자,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오늘 시장은 분위기가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은 예전처럼 엄청 올랐다가 크게 빠진 것도 아니고요. 네. 고요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5포인트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분위기가 최근 들어서 코스피가 조금 더 안 좋은 뭐 삼성전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네. 오늘도 이제 상승 못하고 조금 밀렸거든요. 실적 발표하고 좀 갭상승 출발해서 괜찮을 거다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줄 밀리면서 마이너스로 끝났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좀 밀리면서요. 코스피가 조금 더 부진한 모습? 그다음에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쪽이 좀 괜찮았어요. 뭐 메디톡스도 오늘 급등을 했었고 그런 영향들을 받으면서 메디톡스는 어떤 이슈 있었어요?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랑 ITC 소송이 어제 이제 결론이 났었거든요. 메디톡스가 이긴 걸로. 그게 어제 장에는 반영 안 됐어요? 어제 장에 반영이 됐죠. 메디톡스는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상한가가 가고 오늘도 18%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네. 대웅제약이랑 5년 동안 2016년부터 5년 동안 싸웠어요. 네가 훔쳐갔지. 그래서 이제 소송을 했는데 못 이기니까 네. 대웅제약이 이제 메디톡스 직원 이제 채용을 해서 메디톡스의 뒤를 캐서 네. 메디톡스가 잘못한 거 이번에 그 제품의 서류를 조작했거든요. 아 언제 한번 그래서 우리 식약처로부터 무슨 그렇죠. 처벌받은 적이 제품 있죠? 제품 판매 메디톡스가. 제품이 승인이 취소가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메디톡스가 막 난리가 났었죠. 이번에는 또 반대로 미국에서는 대웅제약이 훔쳐갔다. 균주를 훔쳐갔다라고 손을 들어줘서 네. 10년 동안 대웅제약이 미국에 수출을 못하게 판결이 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지금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보다는 대여섯 배 크고요. 전 세계 시장의 한 절반 정도를 보톡스 네. 이제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누가 먼저 진출하느냐 승인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많은 업체들은 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 시장에. 네. 그런데 이제 대웅제약이랑 뭐 메디톡스랑 이제 둘이 붙어서 메디톡스는 이제 아니 그 메디톡스에 나부타주는 날라간 거죠. 10년 동안 이제 판매를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메디톡스도 많이 올랐고요. 휴젤이라는 쪽도 보톡스 판매하는데 경쟁자 하나 사라지니까 그쪽도 이제 덩달아 또 상승하고 뭐 그렇군요. 그런 쪽이 좀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엔터주가 또 좋았다면서요? 엔터주가 최근에 별로 좋지 못했었는데. 엊그저께 이것도 이제 저번 주였죠? 저번 주 주말에 블랙핑크가 음원을 공개를 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방송용으로 말씀드릴까요? 솔직하게 말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잘 몰라요, 사실은. 얘기만 그래서, 들었어요. 그래서 걔들이 그 음원을 공개를 했어요. 어떻게 그래? 이 프로님 어떻게 그래요? 블랙핑크가 음원을 공개했는데 너는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렇죠. 네. 노래 제목이 How You Like That. How 어떻게, You Like That? 네. 그거 맞죠? 어떻게 그래 맞죠? 아닌가요? 그래요? 너는 그거 어떻게 좋아하게 됐어 그런 뜻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잘 모르겠네요. 덤앤덤버다. 진짜. 아, 그런데 어쨌든 그게 빌보드에서 이번에는 뭐 어제 뉴스로는 이제 핫 100에 네. 33위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 기록이거든요. 계속.
이제 기록을 경신 걸그룹 기록인데 33위가 네. 걸그룹이 33위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최고 과거에? 기록이 40위로 순위에 진입한 게 있었는데 미국의 음반 차트 중에서 네. 그동안 걸그룹들은 안 올라갔었어요? 블랙핑크가 거의 제일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었고요. 아, 걸그룹이라고 네. 하는 포맷 자체가 미국에 잘 없어서 그런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BTS가 굉장히 뭐 잘 이제 해서 뭐 빌보드 200순위 이런 것들에 이제 진입을 했는데 스파이스 걸스 그 뭐예요? 그분들은 스파이스 걸스요? 몰라요? 너무 옛날 분 아니에요? 그건 너무 옛날 분이에요. 저 어릴 때 미국의 토끼 소녀예요, 그럼? 바니 걸스 같은 거요? 아니 걸그룹이라고 네. 하는 포맷이 많지 않았다고 네, 하신 것 같길래. 네. 뭐 그건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핫백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네. 빌보드 200 같은 경우에는 팬덤. 그러니까 뭐 BTS로 보면 아미 이런 팬덤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핫백 같은 경우에는 흥행성, 이슈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해요. 그런 뉴스가 있었고 얘들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YG가 올라야 되는데 오늘은 JYP가 막 10%씩 올랐거든요. 네. JYP가 걸그룹 하나 또 대박을 쳤습니다. JYP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아 그냥 알려줘요. 묻지 말고. 아 그거 지금 이거 모르시면 이거 아, 그 40대가 좋아하는 걸그룹 있잖아요. 그 예쁜 트둥이라고 하죠. 트와이스? 그렇죠. 트와이스가 대박을 치면서 JYP가 2017년 18년 뭐 난리가 예. 났었잖아요. 예. 이번에는 저도 얘들은 못 들어봤는데 저도 걸그룹 잘 몰라서 니쥬라는 니쥬 하면 저희는 뭐 당구 칠 때나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저희 아내도 듣고 네. 뭐 박재영 차장님 아내도 듣고 보고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이 주제로는 굉장히 솔직하고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성 걸그룹이 네. 일본에서 오리콘 차트 1위 랭킹 정상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 오리콘 차트는요 실물 음반 포인트랑 디지털 앨범 포인트를 기반으로 이게 두 개 점수를 합쳐서 하는데 얘들은 실물 음반은 지금 안 나왔대요. 디지털 앨범 포인트만으로 오리콘 차트 정상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트와이스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JYP 같은 경우에. 뭐 그리고 이 엔터 업체는 연식이 오래된 가수들은 아무리 잘 나가도 네. 마진이 떨어져요. 배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 어디랑 어디 배분이? 그러니까 아티스트랑 소속사의 배분이. 아, 예.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빅뱅이 네.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많겠죠, 지금은. 네. 그런데 이렇게 신인 가수가 터지면 이익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여기다가 예. 일본에서 하나가 터졌는데 중국에서 또 터졌다라고 합니다. 중국의 보이스토리라는 그룹이 JYP 엔터에서 그 사람을 런칭했다라고 해도 되나? 하여튼 뭐 공연을 했는데 데뷔? 네, 데뷔를 했는데 네. 뭐 하여튼 언택트 공연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네. 언택트 공연 접속자가 338만 명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은 수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JYP가 중국, 일본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엔터 3사들이 최근 주가가 굉장히 상승세 갑자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냥 얼마 전에 이제 한알령도 해제된다라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네. 슈퍼보스 라이브 쇼, 뭐 중국의 그 시트립이라는 업체가 네. 홈쇼핑처럼 보스가 나와서 한국 관광업체 관광 그 상품을 팔았는데 거기서 뭐 대박이 났다라고 하면서 한알령 풀리는 거 아니냐. 네. 한알령 풀리면 엔터주들이 가장 좋거든요. 원래는 이제 한국 다음으로 일본이 가장 수익성이 있는 시장이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네. 뭐 유재석은 아니죠. 연예인들이 한국에서 출연료가 뭐 100만 원이다. 중국 가면 막 1000만 원 막 이렇게 받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리고 엑소 같은 뭐 그런 아이돌들은 중국에서 앨범을 막 100만 장씩 사재기 해주고. 요새는 그 팬덤이 그 아티스트가 앨범을 내면 그 팬들이 막 100장씩 사가지고 기부를 한다라고 해요. 앨범 그 판매 순위 올리려고. 사서 제작사에 기부. 그거 다시 팔고 제작사에 기부? 그 뭐 제작사에 기부한다라는 거는 모르겠고 이제 다른데 뭐 기부를 하는 그런 문화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인기가 있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뭐 한알령 해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고 물론 이제 한알령 해제해 준 건 아니지만 네. 그리고 모멘텀 상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라고 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뒤로 이제 후반기로 밀렸는데. 그러네요. 상반기에 그런 얘기 있었죠. 네. 근데 방한하면 맨 입으로 오진 않을 거다. 네. 빈손으로 오지 않을 거다. 그게 이제 사드 관련된 규제를 풀어줄 것이다. 그러면 뭐 드라마 수출이라든지 아티스트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허가를 해줄 거다. 네. 뭐 이런 기대감들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엔터주는 그래서 무슨 어떤 소속 가수가 무슨 좋은 소식 있으면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네. 또 뭐 아니면 내렸다가 그런 그렇죠. 그럽니까?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승리 그 버닝썬 사태 네. 이것 때문에 YG가 YG 엔터 뿐만 아니라 엔터 3사가 다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사람 관리를 잘해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엔터주들이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네. 어떤 뉴스들이 좀 있었어요 오늘? 오늘 이제 주가가 좀 빠진 이유는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미국에서 지금 확진자 수가 5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 네. 브라질은 대통령이 확진됐어요. 뭐 코로나 걸려서. 기자회견 하다가 갑자기 마스크 벗고 막 그래서 논란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주 간에 이제 그 이동도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 격리 대상주를 세 개로 또 확대했다라고 하고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재확산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재확산 지수가 1.05인데 1 이상이면 이게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 1 미만이면 코로나가 확산이 감소하고 있는, 확산되지 않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예. 엊그저께 1.03에서 1.05로 다시 확산되는 거고 지금 남부, 서부 이쪽만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북동부로 가면 이쪽에 제조업이 많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주요 지표들이 6월 중순에 많이 나와서 제조업 지표들이 좋게 나왔는데 최근에 6월 말 기준으로 식당 예약 사이트인 오픈테이블 네. 이 업체의 예약률을 보니까 6월 중순까지 반등을 하다가 6월 중순 이후에는 이 예약률이 다시 하락하고 있다. 다시 사람들이 스스로 격리 통제 셧다운을 시작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예. 네, 그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정부에서 셧다운을 안 하더라도 민간의 셧다운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 코로나 확산 때문에 이런 네. 뉴스들로 인해서 미국 증시도 좀 좋지 않았었고요. 우리도 뭐 대형주들, 뭐 경기 민감주들 조금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뭐 미국의 특히 나스닥의 상위권 종목들은 코로나 때문에 뭔가 주춤해지면 크바이오 언택트라서 오르고 또 코로나가 좀 풀려서 미국 경기 살아난다 싶으면 또 경기 좋으니까 오르고. 그런 듯하긴 하더군요. 자체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그런 뭐 부담감 정도가 유일한 악재일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시장에서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나스닥이 뭐 이렇게 언택 관련된 기술주 이런 네. 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카카오가 또 급등을 하면서 뭐 33만 원대, 네. 막 5%나 급등을. 33만 원에 육박하는. 네. 거의 가고. NC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100만 원, 100만 원에 육박하는 아직 100만 원 가지는 못했거든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뭐 굉장히 유사한 그렇죠. 사업 모델도 가지고 있고 실적의 흐름도 비슷할 텐데 네. 두 회사의 주가가 카카오의 우세로 점점 벌어지는 이유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혹시 해석 내지는 이해하고 있어요? 성장성의 조금 차이? 이익이 증가하는 속도가 네. 카카오가 훨씬 빠릅니다. 지금. 네이버는 기존에 돈을 잘 벌었던 상황에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고 있고 네. 카카오는 적자에서 적자가 아니고 이제 좀 이익이 얼마 안 나는 상황에서 네.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밸류에이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었어요. 네. 그런데 이익이 빠르게 개선이 되면서 밸류에이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성장의 속도가 카카오가 훨씬 더 빠르다 보니까 두 회사가 이익을 같이 낸다, 똑같은 이익 낸다고 생각하면 발행 주식수로 보면 카카오가 주가가 두 배쯤 가야 이제 비슷한 거죠. 네. 시가총액은 그렇죠. 지금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시가총액이 네. 반 아마 같은 주가일 때 카카오가 반일 거예요. 얼핏 계산해 봤던 기억이 있어요. 카카오가 28조 7천억. 그럼 뭐 그다음에, 네이버는 50조 안팎 되겠네. 네. 네이버가
46조. 46조. 네, 많이 따라왔습니다. 네. 많이 따라와서 그 이익도 굉장히 많이 쫓아왔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카카오가 더 실적 가파르게. 발표가 대충 일정이 잡히면 좋을 텐데.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까지 좀 찾아봤는데 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며칠을 하겠다라는 알겠습니다. 발표는 지금 안 나온 상태라서요. 그거는 오늘 제가 집에 가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성장주가 굉장히 과도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지금 보면 기술적으로 이거는 사실 뭐 펀더멘탈을 따지기가 좀 어려운 거라서 과거에 좀 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어디까지 올라왔나. 나스닥과 S&P의 상대 강도를 지금 분석을 해놓은 자료가 있어서 보면요. 닷컴 버블 때 S&P보다 나스닥이 3.62배 더 빠르게 올랐고 지금 상황은 3.28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닷컴 버블 때 수준까지 지금 이제 가치주와 그러니까 일반 주식과 성장주의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건 왜 그러냐? 유동성이 많이 풀린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해요. 유동성 시장이 유동성이 많이 풀렸을 때 이런 경험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시장이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렸는데 그러면 이게 유동성이 회수되기 전까지 뭐 이런 상황은 좀 계속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성장주의 상승이 코로나19라는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게 좀 사회적으로 좀 변하지 않는 한 이런 네. 상황은 좀 계속될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아마 곳을 시장도 그렇고 우리의 경제 상황도 그렇고 우리의 인더스트리들도 그렇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비슷할 때 어떻게 했나 많은 이제 보통 이코노미스트들은 그냥 제 느낌에는 이럴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근거가 없으니까 이상한 논리가 돼서 항상 뭔가 어떤 논리와 이론을 갖고 오시려면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근거로 갖고 와서 우리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요즘 나타나는 현상이 과거에 한번 나타났던 것들하고 얼마나 비슷할지 그런 생각은 좀 들더군요. 근데 좀 과한 건 과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보고서들을 쫙 보다 보니까 네. 가장 눈에 띈 거는 SK 바이오팜이 한 17조 정도 하거든요. 근데 유럽에 비슷한 약을 하는 애들이 네. 영업이익이 영업이익만 1조를 넘거든요. 네. 그러면 SK 바이오팜이 정말 그 정도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는가? 뭐 지금 예상 이익이나 네. 혹시 그게 저 지수 편입 문제 때문에 또 가끔씩 과도하게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오르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 예. SK바이오팜은 외국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 수 있는 게 네. 60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락업이 안 돼 있는 물량들이 네. 한 600만 주 정도 그 한 절반 정도가 지금 매도가 나갔어요. 그걸 개인들이 다 샀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패시브 자금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뭐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또 배우고 잠시 후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연구위원청에서 팬데믹 시대의 이커머스 물류 트렌드를 배워볼 거예요. 박재영 소장님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배웠어요. 네.